영원히 살 것처럼 굴어야 돼. 영원히 살 것처럼 사세요. 적당한 어리석음이 있어야 애고가 신나요. 애고한테 날마다 너, 너 언제 죽을지 몰라. 고추고, 고추고. 이말 하면 애고가 뭔 낙이 있어서 공부를 하게, 공부도 안 해요, 그러면. 어차피 응. 죽을 건데. 어차피 쌀 건데 애 먹냐 하는 그런 거죠. 근데 우리는 꾸역꾸역 먹잖아요. 마치 안쌀 것처럼. 그러니까 마치 안 죽을 것처럼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탐진치를 써야 돼요. 거기에다가 진실이라고 막 계속 무상고부와 넌 죽는다 막 계속 때려넣으면 에고가 우울해집니다. 대승불교가 진짜 대승이 아니에요. 지금 대승불교 에고를 전혀 존중하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죽음 곱씹는 거를 엄청난 수행으로 알아요. 티베트 그런 걸수록 오히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커서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 영원히 살 것처럼 사시면 돼요. 날마다, 매 순간 즐겁게 사세요.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적절하게 이 자명한 진리는 적절하게 잘 쓰시면 돼요. 탐진치를 적절히 잘 써야 돼요. 마찬가지. 육바라밀처럼 탐진치도 잘 써야 된다. 그래야 애고가애고도살 만나고 도도 닦인다. 결과물을 놓고 보세요. 누가 더도잘 도 닦았을지, 누가 더 알차게 한 생을 살았을지. 그래서 잠시, 잠시 이렇게 망각하는 것도 수행입니다. 탐진치랑 잘 균형 잡는 수행이에요. 그래서 이거예요. 뭐가 옳은 거냐, 그러면요. TV식으로 진실을 말해주는 게 옳은가요? 애한테 희망 주려고 거짓말 하는 게 옳은가요? 이렇게 누가 질문에 터졌을 때 왠지 진실 쪽일 것 같죠? 근데 그럼 거짓으로 하는 거가 오, 옳단 말인가요? 그게 아니라, 육바람일 하는데 도움되는 게 옳은 거예요. 관점을 바꾸셔야 돼요. 육바람일 하는데 도움되면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은요, 육바람일 하는데 도움되냐만 보는 거예요. 다른 거안 봐요. 다른 걸 보고 계시면요, 놓쳐요. 부분적 자명에 빠져서 큰걸 놓쳐요. 그러니까 적당한 거짓말도 육바람일에 도움되면 하는 거예요. 또, 때로는 진실이 육바라밀를 하는데 실천하는데 도움되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육바라밀를 실천하게 만드는 것이 옳은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진실이 중요하다고 계속 진실을 날마다 싸붙이면요. 애고 누워있어요. 아니, 살아서 못해. 먹으면 뭐예요? 쌀 건데. 우리가 너무 진실, 막 팩트 이런 병에 빠지면 안 돼요. 팩트면 무조건 옳을 거란 생각은 양심성 철회 보면 안 맞죠. 상대방 입장 헤아려 받는 거? 이것도 안 했어요. 이거 안 해요. 팩트 폭격한 사람은 입장 안 헤아립니다. 도움이 될지도 생각 안 해요. 그냥 진실이니까 이거 하나만 딱 붙여. 자명하잖아요. 그렇죠 두루 따져보는 게 달라요. 실질적으로 상대한테 도움이 돼야 돼요. 그거, 그게 양심에서 옳다고 하지. 병원 가면 그런 의사들 있어요. 우리 어머니한테도 두달 남았습니다. 그래요, 환자한테 팩트잖아요. 진실을 말해준 거예요. 사람을 다루는 게 사람의 마음을 한걸 정말 이해 못 하는 사람. 그 사람 마음이 죽어버리면요, 몸도 죽어요. 마음의 기운 꺾어버리면요, 몸도 더 빨리 가요. 그런 거, 그런 건 이런 감각이 없다니까요. 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요거 생각하세요. 자명해서 내가 단순히 했다 그 자명함에요 그런 배려가 다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진짜 자명이지 안 그러면 부분적 자명이야. 제가 늘 얘기하는 실제 상대방한테 도움이 될 것인가까지 생각해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면 좋죠.